이 모니터는 12.3인치고요. 내비게이션 NTG. NTG가 순정 화면이고요. 쭉 아이콘이 있고요. 순간 속도나 마일, 온도 이 표시가 따로 되어 있기도 하네요. NTG 들어가면은 순정 화면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기존 사용했던 대로 조그 다이얼을 이용해서 사용 가능하시고, 이제 소리나 이런 거는 USB aux를 사용하게 됩니다. 후방 카메라를 넣으면은, 후진을 넣으면은 이렇게 어라운드뷰가 이제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 누르시면은 유튜브, 카카오, 이제 원하시는 어플은 따로 받으셔가지고 사용 가능하시고요. 카카오 내비를 틀면 잡히긴 했네요, 제 위치가. 이렇게 뜨고, 운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검색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하시면 되고요. 유튜브를 틀게 되면은 너무 조용한 음악이라 순정 스피커를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핫스팟을 사용하긴 하는데요. 네트워크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에서 잡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AM 좋습니다.